세계 최초의 정자계도 환경지성. 정자계도가 아니고 정지계도. 세계 최초의 정지계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8호가 아침 성공적으로 2호 2호 살랑이에요. 진짜 아 진심으로 안 보였어요. 안 보이더라도 안 보이는 채로 아, 예. 그대로 자신을 믿고 가셔야 돼요. 이해했습니다. 자, 할게요. 어, 기대돼. 세계 최초의 정치 궤도의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가 오늘 아침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치 궤도의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가 오늘 아침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대기 오염의 관측이 주 임무여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 이게 긴장이 돼.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 어렵네요. 아.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조금 옛날 느낌이. 옛날 스타일. 옛날에 뉴스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그리고 요즘 뉴스는 됐습니다. 사실 좀 말하는 것처럼 해야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듣는 입장에서 자꾸 편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는 거지? 이렇게 조금 귀를 기울이게 되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동현이요. 자, 그럼 뉴스 파이터. 네. 파이터. 아니, 웃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해야지. 진지해야 돼요. 네. 자. 아니, 시간 가고 있어. 대전 방송인데. 알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아, 진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네. 세계 최초의 정지계도 환경위성. 실패! 아니, 이거 쉽지 않아. 어려워요. 실패!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분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분 중에. 야, 근데 이렇게 만약에 백지 상태가 돼서 말을 네.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이상 화면을 보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더 이상 화면을. 야, 대박이다. 차은호 신입사원. 팔뉴스의 이동민 앵커입니다.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가 오늘 아침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대기 오염 관측이 주 임무여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 빠지는 거 느껴졌거든. 근데 아, 난 지금 들으면서 다운됐거든요. 아, 선배님 너무 아니,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하이파이브까지 시청자들이 잘 안 들려도 좀 노력할 수 있잖아요. 아, 좋아하죠. 아, 나 굉장히 뭐랄까 좀 나긋나긋한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라디오 방송 같은 느낌? 기분 좋은 소식 전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은우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가장 기분 좋은 소식 때 투입하면 되겠다. 자, 이승기 씨. 자, 하이. 자, 앵커로 컷.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가 오늘 아침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대기오염 관측이 주 임무여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장히 안정적.